지난해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환매권 위통지로 10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결국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상금으로 사용됐습니다. 행정실수가 부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는 지난 2008년 내산미동 1원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병원 측과 MOU를 맺고 2년여 동안 12만 제곱미터를 74명의 땅주인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임시장 임기였던 2015년 병원 유치에 실패했고 이후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결국 줄소송을 당했습니다. 병원 유치에 실패하면 기존 땅주인들에게 다시 땅을 사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문제로 지난해 오산시는 150억 원 정도를 땅주인들에게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초에 이제 그 첫 소송에서 나왔을 때가 18%였어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로 계산하면 이제 100억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한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송 진행되면서 이제 감정평가가 제가 25%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 좀 더 올랐던 거를 반영하면 이제 뭐 150억 정도라고 예상은 한 거고요. 1년여가 지난 현재 오산시에 해당 문제를 문의한 결과 배상금 대부분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26억 원의 예산이 오산시 의회를 통과했고 약 120억 원이 실제 배상금과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뭐 소송 거신 분들은 다 이제 청구를 해서 받아가셨고요. 한 세 분 정도만 지금 처리가 안 됐어요. 한 번의 행정실수로 100억 원대 혈세를 쓰지도 못하고 낭비한 상황. 오산시의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똑같은 환매금 미통보로 인해가지고 배상금 17억을 배상한 적이 있어요. 작은 실수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행정 절차상 작은 실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산시는 전 시장 당시 문제가 지금에 와서야 터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환매권 관련 배상금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한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